우리 기독교는 보물과 깊은 연관이 있는 종교입니다. 특별히 구약시대에 나오는 대표적인 인물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리고 야곱의 생애를 보면 그들은 유목민으로서 한 곳에 정착하지 않고 장막을 치고 양떼를 몰고 이리저리로 돌아다니다가 하루 해가 지면 한 곳에 장막을 치고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나서 우물을 찾아 양떼들에게 물을 먹이곤 하였던 것을 성서를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굳이 청사기에 나오는 우물에 관한 기사의 이야기 위에도 사무엘하 23장의 말씀을 보면 다윗 임금이 블레셋 군대와 싸울 때에도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우물물을 마시고 싶어서 군사를 보내어 물을 떠오게 함으로 마셨다는 기사가 나옵니다. 또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을 보면 수가성 여인의 기사가 나오는데 이 수가성 여인이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의 가르침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되었다고 하는 기사가 요한복음 4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우물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나라도 우물과도 깊은 관계가 있는 나라가 아닐까 싶습니다. 십수년 전만 해도 시골 동네에 가면 꼭 마을 어귀나 마을 중심에 꼭 하나 있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물이었습니다. 우물은 마을 공동의 물로를 뜨는 곳으로서 물을 또 가정의 식수로 쓰거나 때로는 마을의 아랑이들이 함께 모여 빨래를 하며 동네의 소식을 알고 전하는 장소가 우물터였습니다. 때로는 좋은 소식이 들려오기도 하고 때로는 나쁜 소식을 듣기도 하며 또는 소문도 내는 것이 이 우물터가 아니었는가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삭은 축복의 조상이고 모험적인 신앙의 소유자였던 아브라함과 그리고 야심이 있고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꼭 이루고야만은 대담한 신앙의 소유자였던 야곱과는 달리 큰 모험적인 믿음의 소유자도 아니고 그뿐 아니라 담대한 믿음의 소유자도 아니지만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창대케 되는 거부가 되었을 뿐 아니라 이방인의 시기와 미움과 질투로 인하여 그 땅에서 떠나가야 할 그런 운명에 처했던 인물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삭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창대케 됐고 거부가 되었고 왕성해졌는데 이 가정에 위기가 닥쳤다는 사실입니다. 그 위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였던 아브라함이 파놓은 우물을 흙으로 메우고 자기들의 땅을 떠나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위기는 어느 때 찾아옵니까? 어렵고 주위의 환경이 여건이 아니면 경제적인 위기로 통하여 우리에게 위기가 찾아오는 것 문제가 있을 때에 위기가 찾아온다고 우리는 생각하지만은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평안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위기가 찾아올 수 있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우리는 지금 놀랄만한 시대에 살아갑니다. 과학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정보혁명과 더불어 기술의 혁명과 더불어 속도의 혁명 속에 살아가는 시대가 지금의 시대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서울과 부산을 가고자 하면 4시간 반이나 5시간을 걸려야 가는 거리였습니다만은 요즘에는 2시간 반이면 갑니다. 속도의 혁명 속에 살고 있습니다. 삶의 질도 나아졌습니다. 삶의 양도 많아졌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우리의 삶에 필요한 숫자의 물품의 수가 15,000여 가지였던 것이 지금은 십수십만 가지로 많아졌습니다. 모든 것이 풍요롭습니다. 문화적인 혜택을 누립니다. 경제적인 부를 누립니다. 삶의 질과 양에 있어서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고 살지만은 문제는 없습니다.
편안하고 누릴 만큼 누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게 들려오는 소식들은 참으로 안타깝고 불행한 소식들의 연속임을 듣게 됩니다. 가장이 실직을 당했다는, 가장이 실직을 당하자 부인이 어려움을 참지 못하고 어린 남매를 내어두고 집을 나갔다는, 경제적인 위기로 인하여 가정에 파기 가닥 쳐오고 더 나아가 극단적인 방법으로 온 가족이 목숨을 끊었다는, 부부간의 갈등으로 인하여 어린 자녀를 집으려에 내버려 두고 둘이 뿔뿔이 흩어졌다는, 삶의 질과 삶의 양은 많아지고 높아진 것 같은데도 우리 안에 있는 이 문제, 이 위기는 여전히 우리 안에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많은 사회학자들은 정치가 문제요, 경제가 문제요, 에너지의 문제라고 얘기하지만은,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문제는 우리 가정의 위기. 남에게 이야기할 수 없는 문제들, 남에게 얘기 못할 부부와의 문제, 자식 간의 문제, 형제 간의 문제, 이러한 문제가 정치와 경제와 사회와 에너지 문제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임을 우리는 가지며 이 위기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삭이 그러했습니다. 다 편안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창대케 되었습니다. 한 해 농사를 지면 100배의 수확이 거둬졌습니다. 왕성해졌습니다. 거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위기.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하십니까? 하나님, 우리의 삶과에, 우리의 가정 속에 생명과 번성의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오늘 이 위기가 극복하게 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임하며 내 삶에 풍요로움의 역사를 경험할 터인데, 어떡하니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번성과 생명을 누리는 가정이 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몇 가지를 함께 나누어 은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언제나 우물을 파는 이삭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읽다 보면 우리에게 가장 많이 읽혀지는 동사가 하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팠더라 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팠더라, 팠으니, 팠더라, 팠더라, 심지어 25절의 마지막 부분에 와서도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어떤 처음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이삭의 기사를 읽고 얘기하기를, 이삭이라는 사람은 맨날 땅만 파는 사람이 직업이었습니까? 라고 얘기하듯이 이삭은 일평생 우물은 판 사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옛날 유목민에게 있어서는 우물 없이는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 많은 식솔과 그 많은 양떼를 먹일 수 있는 충분한 양의 물, 이것이야말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한 개 부족의 부장이 족장이 되려고 하면 적어도 우물 물을 가질 뿐만 아니라 발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족장의 직위를 감당할 수 있을 것이 됩니다. 그러기에 구약시대에 나오는 물은 생명과도 직결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생명도 70%가 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지리학자들에 의하면 물은 단순한 물질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이야말로 만물에게 공급하는 무한한 에너지의 보고가 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물은 소용돌이치는 자신의 독특한 고유 운동을 통하여 끊임없이 순환하며 생명력을 유지해주는 것이 물의 특성이라는 겁니다. 그뿐 아니라 물 안에는 자양물이 담겨져 있어서 그 자양물이 생명체에 들어가기만 하면 활동합니다. 활동할 뿐만 아니라 생명을 창조하고 유지하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물이라고 다 좋은 물이 아닙니다. 물의 종류는 여러 가지 물이 있습니다. 중류수가 있고 지하수가 있지만은 가장 좋은 물은 지하 깊은 곳에서 퍼올리는 물, 그 물을 가리켜 참샘물이라고 하는데, 이 물 안에는 탄수화물과 무기질이 충분하게 녹아 있어서 생명체에 건강을 주고 활력을 불어넣는 가장 좋은 물이
이 참생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프랑스 유명한 생수 회사인 에비앙이라고 하는 생수 회사가 있는데 이 에비앙 생수는 지하에 15km에서 그 물을 퍼올려 생수를 만들어 파는 회사입니다. 물은 깊으면 깊을수록, 깊은 데서 퍼올리면 퍼올수록 좋은 물입니다. 참된 샘물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샘물이 없으면 우리의 갈증은 더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샘물이 필요합니다. 샘물이 없이는 목이 말라 견딜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 아무리 좋은 것, 삶의 질과 양이 많아져서 소유하고 누린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적인 샘터가 마말로 있으면 우리의 삶은 위기가 닥칩니다. 장례식을 해서 목회할 때에 한 장례식을 진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동네에 상여를 매는 상여꾼 무당이었습니다. 이분이 마지막 죽는 날에 회개하고 개종하여 예수를 믿고 죽었습니다. 평생 굳은 일에 앞장서기 때문에 그 주변에는 친구와 친척이 없었습니다. 그분이 돌아가게 되자 장례식을 할 때에 동네 마을 사람들이 그분의 관을 메고 장지로 향하게 되었는데 그분의 장지가 높은 산 중쪽에 있었습니다. 관을 메고 뜨거운 여름날에 걸어 올라가는데 얼마나 갈증이 났는지 관을 맨 일꾼들이 어느 정도 가다가 관을 내려놓더니 목이 마르다고 하며 술을 달라고 합니다. 술을 갖다 주니 그것을 마시더니 다시 관을 메고 올라가다가 얼마 가서는 또 다른 술을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먹고 올라가다 보니 나중에 장례식장에 다 다녔을 때는 이 밀꾼들은 다 술에 취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사람들을 향하여 달라는 것은 술이 아니라 나에게 물 좀 주시오. 물 좀 주시오. 우리의 삶의 질과 삶의 영이 많아지고 높아질수록 물질이, 명예가, 높은 권력이, 쾌락이, 인간의 이성이 우리의 갈증을 채워줄 것 같았지만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이 갈증이 되지 아니하면 우리 영혼이 목마를 수밖에 없다고 하는 존재임을 우리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수가성 여인의 기사를 보면 이 여인은 다섯 번이나 결혼한 여인입니다. 안 가진 것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안 해본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다 해봤고 다 가졌지만은 이 갈증, 채워지지 않은 이 갈증, 그러게 목이 말라 물통에 나와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에 그의 생이 변화되고 그의 갈증이 해소될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4장 13절과 14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향하여 말하기를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가 우리 안에 계셔야 합니다. 예수가 우리 가정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삶의 위기, 우리의 영적인 갈증이 해소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참된 기쁨과 만족을 얻으며 살아가는 복된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의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배우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예수 안에 참된 기쁨, 예수 안에 우리의 영혼의 갈증이 해소 안 받는 기쁨이 넘쳐납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가만히 보십시오. 예수님 계신 곳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님 계신 곳에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예수님 계신 곳에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가 계신 곳에는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가나의 혼인잔치 어떻습니까? 예수가 계셨기에 기쁨이 배가 됐습니다. 오병이의 기적, 예수가 계셨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눈먼 자, 병든 자, 안진병이, 절발이 예수가 계셨기에 회복의 역사와 치유의 역사를 경험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위기, 우리 가정의 위기, 있습니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없는 척, 부끄러운 것들, 안타까운 것들, 과학이, 물질이, 이성이, 경험이 이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할 것 같지만 그것 가지고 아니래. 오늘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의 수가 되시는 예수가 계실 때에 우리의 삶의 위기는 극복될 뿐만 아니라, 문제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갈증이 해소될 뿐만 아니라, 그 안에 참된 기쁨과 만족과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생명이 넘치는 하나님의 복된 가정과 우리의 삶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둘째로, 오늘 이삭은 평화를 나누어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블레셋 사람들의 이 시기로 인하여 이삭은 위기에 봉착하게 됩니다.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습니다. 남을 해하거나 불의를 통해서 거부가 되지 않았습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축복의 결과입니다. 아무런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 더 나아가 이 땅에서 떠나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런 말을 들은 이삭은 아무런 말 하지 아니하고 장막을 쌉니다. 그리고 양떼들을 모아가지고 다른 땅으로 이주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물을 팝니다. 그리고 일곱 장막을 치고 아버지인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다시 팝니다. 그러자 그날 사람이 찾아와서 내 우물이라고 우기면서 떠나갈 것을 요구합니다. 이 말 들은 이삭은 아무 말 하지 아니하고 장막을 걷어가지고 양떼를 모아가지고 그곳을 떠납니다. 또 다른 곳에 가서 장막을 키우고 우물을 팠는데 그 지역에서도 또 다툼과 분쟁이 일어납니다. 떠나라고 요구할 때에 이삭은 아무 말 하지 아니하고 장막을 걷고 양떼를 데리고 또 다른 장소로 떠나갑니다. 자기의 소유권을 주장할 만도 안 돼. 이삭은 한 번도 자신의 우물이라고 우기지 않습니다. 순순히 내어줍니다. 다른 곳으로 옮겨 힘이 들지만은 또 다른 우물을 팝니다. 여러분, 가능한 일입니까? 사막과 같은 황량한 땅에서 물질을 찾는 것도 힘든데 그렇게 고생하여 판 우물 그냥 포기하고 다른 곳에서 또 다른 우물을 팝니다.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이삭이 일이 가능한 것은 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아마도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배운 것일 겁니다. 창세기 13장의 말씀을 보면 참으로 아름다운 장면의 기사가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하인들이 다투게 되자 하루는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데리고 벌판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조카 롯을 향하여 말합니다. 예,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너는 좌하리라. 자기가 자식 키운 조카입니다. 자기의 재산을 나눠준 조카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데리고 벌판에 나가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다툼과 갈등과 경쟁과 싸움보다는 평화를 추구합니다. 이것을 본 이삭, 내 것이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내가 봤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 아무 말 하지 아니하고 그 자리를 떠나 다른 곳으로 떠나갑니다. 평화를 추구하는, 단순한 평화가 아닙니다. 이 평화는 이삭에게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비인 아브라함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보았습니다. 아무것도 없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자신의 아비인 아브라함에게 임하는 것을 보았고, 그 은혜와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을 보았고, 그 은혜와 사랑 때문에 자기가 태어남을 경험했고, 그 은혜와 사랑이 자기를 여기까지 왔음을 알았습니다. 감사가 있었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넘치기에 감사가 있었기에 이삭은 다툼과 싸움과 갈등과 분쟁보다는 여러분, 왜 우리 안에 평화가 없습니까? 왜 우리의 가정 안에 참된 평화가 없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없기에 평화가 없는 것은 아닙니까? 창세기에 나타난 최초의 가정은 에덴 동산으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에덴 동산의 가정은 벗었으나 부끄러움이 없는 가정입니다. 서로가 하나 되어 평화를 누리는 가정이 에덴 동산의 가정이었습니다. 벗었지만 부끄럽지 않는,
하나님과 하나 될 뿐만 아니라 서로가 서로가 하나가 된 참된 평화를 누리는 가정이 에덴 동산의 가정이었습니다. 왜 우리 가정에 평화가 없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없기 때문은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어디서부터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됩니까? 그건 하나님이 아니라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찾아옵니다. 왜 평화가 없느냐?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끊어졌기에 내 가정에 기도도 사라지고 말씀도 사라졌기에, 하나님과의 평화의 관계가 끊어졌기에, 절대적인 관계가 끊어졌기에. 겉으로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은 우리 가정의 내면을 보면 기도 잃어본 지 오래입니다. 말씀이 사라진 지도 오래입니다. 그러기에 참된 평화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타난 이삭의 모습을 보십시오. 철저하게 나눔의 모습입니다. 섬김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평화가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과의 절대적인 관계가 회복되게 될 때에 이웃과 평화할 수 있고, 그 평화의 모습은 나눔과 섬김의 삶으로 나타나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하게 될 때에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기도하게 될 때에 내 가는 길이 맞는지 아니 맞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만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피할 사람을 피하게 해주십니다. 말씀을 읽을 때에 과거의 은혜가 생각나고, 말씀을 읽을 때에 과거의 은혜가 있음에 내가 오늘 있고, 말씀을 읽을 때에 과거와 현재가 있음에 미래의 소망이 내 안에 있기에, 우리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평화의 삶,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무리 주변에 위기가 닥쳐온다 할지라도, 내 삶에 어려움이 봉착한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기도의 우물과 말씀의 샘만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과 나와 평화할 뿐만 아니라 이웃과 평화, 생명과 번성을 누리는 하나님의 복된 가정, 평화의 가정. 그러기에 이삭은 하나님과 평화였기에 이웃과 평화하고, 비록 아무런 잘못 없이 떠나가는 사람이고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팠지만은 종국에는 온 백성이 그 우물을 통하여 살게 되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최초의 경제학자가 경제인의 삶으로 살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과 평화했는데 이웃과 평화하고, 그 평화가 나를 살리고 우리 가정을 살리고 더 나아가 나를 살리고 생명과 번성을 누리는 복된 가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한 가정을 신방하게 되었습니다. 신방을 하는데 분명히 안에 사람이 있는 인기척이 나는데도 아무리 놓고 해도 문이 열리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목사님 하는 수 없이 성경 구절 하나를 쓰고 그 집을 떠나는데, 그 성경 구절이 무엇이냐면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그는 나를 더불어 또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하는 성경의 말씀을 쓰고 그 집을 떠났습니다. 다음 주이 되었습니다. 그 집의 성도님이 예배를 드리고 나가면서 목사님과 인사할 때 목사님 손에 한 쪽지를 전해 주었는데, 목사님이 나중에 그 쪽지를 보니 성경 구절이 적혀져 있었습니다.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창세기 3장 10절에 있는 말씀인데,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아시는 분은 이해가 되시는가 보죠?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왜 있었느냐? 왜 없었느냐? 왜 봤느냐? 왜 안 입었느냐? 왜 오셨습니까? 아니 오셨습니까?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을 때 하나님과 평화가 이루고 더 나아가 이웃의 평화가 이룰 때에 온 사람을 살리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가정이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 안에 기도가 있고 우리 안에 말씀이 있게 될 때에 우리는 진정한 본성과 생명을 이루는 아름다운 가정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도 선수나 테니스 선수나 축구나 배구나 모든 운동 선수들이 공이 하는 공통의 종목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달리기입니다. 역도의 선수 라벨 만드는 줄 알았더니 그것이 아닙니다. 뛰기를 합니다. 그 높은 산을 마다하지 않고 열심히 올라갔다 내려왔다 합니다. 그것이 기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본성과 평화를 누리는 삶, 축복을 누리는 삶 많이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 기도와 말씀이 우리의 가정에 떠나지 않게 될 때 바로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는 길이요. 그 속에 본성함이 있고 하나님의 생명의 기쁨이 넘쳐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의 사랑, 축복의 백성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끝으로 하나님은 새 우물을 파는 곳에 번영의 장소를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새 우물을 파는 곳에 번영의 장소로 삼으셨다는 말입니다. 오늘 22절의 말씀을 보면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가로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 장소를 넓게 하셨으니 이 땅 위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새 우물을 파고 정착한 이삭 거기서 우물을 팠습니다. 그 우물 때문에 다툼이 사라졌습니다. 그러자 그 이름의 우물의 이름을 르호봇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냥 이삭은 매일매일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판 것이 아닙니다.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장막을 쳤습니다. 그 다음에 우물을 팠습니다. 여러분 장막이 무엇입니까? 장막은 내 이게 회막입니다. 회막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우물을 팠다고 하는 것은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먼저였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우물을 팠다고 하는 겁니다. 우물을 파기 전에 항상 선행되어주니 하나님 앞에 경배.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는 많은 말로 정의되어 있지만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 예배입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하면 예배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의 사랑이 표현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입니다. 사랑은 관계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연인관도 부모와 자식의 관계도 부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관계성 속에서 사랑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 관계성이 파괴될 때가 있습니다. 첫째는 서로에 대하여 소홀히 할 때에 관계성이 파괴됩니다. 무관심하게 될 때에 관계성이 단절됩니다. 간계한 술수나 개교를 부릴 때에 관계성이 단절됩니다. 이기심이 있을 때에 관계성이 단절됩니다. 무관심하고 술수를 부리고 이기심 있을 때의 관계성이 단절되듯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무관심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소홀히 여기며 하나님을 향하여 술수를 부리며 내 마음에 이기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때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성이 단절됩니다. 하나님을 소홀히 여기는 게 뭡니까? 예배드리기를 소홀히 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예배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의 사랑이 표현되어야 됩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마가복음 12장 말씀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신명기 6장에 유명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 말씀을 우리는 쇠마라고 말하는데 그 쇠마의 주제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라. 여러분 사랑은 절대적인 관계에서만 효력이 발생됩니다. 나만을 사랑하고 그만을 사랑하고 그럴 때에 행복 있고
번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사랑의 표현이 뭡니까? 예배입니다.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자, 예배를 귀히 여기는 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요, 그 삶 속에 번성과 생명의 축복을 하나님은 허락하심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잊게 됩니다. 우리 삶에 번성과 평화를 잇는 축복을 사랑하는 것입니까? 오늘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 안에 거하는 삶, 그 안에서 은혜와 진리, 믿음과 기도와 말씀의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그 은혜와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으로 그 은혜와 사랑을 내 마음속에 각인시키고 예배드리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주시는 축복 가운데 생명과 번성을 빚는 것,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이 바라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위기 시대에, 이 가정의 어려운 시대에 우리는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모시고 사시고 말씀과 기도, 은혜와 기쁨 안에, 사랑 안에 사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는 예배의 생활이 넘쳐나게 될 때에 우리 생에 번성이 넘쳐나고 하나님과 평화뿐만 아니라 많은 자들에게 이 평화를 나누어지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가정, 복된 인생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삶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저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도우시옵소서. 죄들과 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이 예수 안에 있는 삶과 가정이 되게 하시고 매일매일 삶 속에 기도와 말씀이 넘쳐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넓게 나누며 우리의 사랑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예배의 모습을 통하여 생명과 본성을 누리는 저희들의 가정, 저희들의 삶으로 주께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늘 도우시고 우리의 가정에 함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